오늘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집에도 태극기와 대나무 장대를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미국 마이애미에 살고 있는 친구가 6.25 참전 미국인 20명과 한인 동포 100여 명에게 전심 식사를 대접한다고 합니다. 이 친구 부부에게 신병훈련소 시절 목이 터져라 불렀던 휘날리는 태극기를 보내겠습니다. 휘날리는 태극기는 우리들의 표상이다. 힘차게 약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너도 나도 손을 잡고 강명으로 보존하자. 노인아 나가자. 민국 번영에 힘차게 울려라 평화의 종을. 우리는 백의 민족 당군의 자손 국태민안 노인 건강.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김천시의 태극기 개항 상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혁신도시 아파트 단지는 3%를 넘지 못했습니다. 시내는 조금 나았고요. 일반 주택의 개항 상태도 역시 3-4%를 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가정의 태극기를 개항하여 애국 선열들의 어를 기리고 나라 사랑 운동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하는 시청에서 보내는 그 문자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태극기 개항률이 낮을까요? 예전에는 태극기 살 돈이 없어 태극기 단집을 불허한 적도 있었습니다. 국경일에 태극기 개항 운운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꼰대의 넋두리일까요?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정치인 중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국경일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뿌듯한 마음으로 태극기를 개항하고 자랑스럽게 쳐다보는 시절은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국경일에 국기 개항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개운하고 떳떳하다면 무어라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도 세대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기 달기 운동을 계속해야 할까요? 그래도 김천시가 다른 도시보다 태극기 많이 다른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